안녕하세요.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각인의 심령의 상태가 다 다르고 처해 있는 형편이 다 다르지만은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근본적인 마음은 동일하리라 생각합니다. 주께서 이번에 말씀을 듣는 각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신이 지었던 그 모든 죄를 해결하고 이 세상이 다가 아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모든 시간들 주께 부탁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성경 41장입니다. 이사야 성경 41장 2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성경 41장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어제 시간에는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졌고 어떤 목적하에 기록이 되었으며 그리고 창조주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임을 밝히 깨달아 아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금 읽었던 말씀을 제가 화면에 띄워놨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조건인데 참신의 조건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신이 있습니다. 마치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의 주인이 분명히 한 사람인 것은 분명할 텐데 주인이 여러 명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볼 수 있겠죠. 이 세상을 만드신 분,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일까?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니까 창조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들이 만들어서 섬기는 그러한 신도 섬기고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이사야만 답답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답답해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냐. 그러면은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누가 참신인지에 대한 그 정리정돈을 하고 가짜신, 우상은 버리고 참신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러면 참신의 조건을 제시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 22절에 보면은 참신의 조건 가운데 하나는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8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은 내일 일, 모레 일을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많은 신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참신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런데 참신이 아닌 가짜신은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신이라고 한다면은 미래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고 그대로 이루어야만 참신의 조건에 합당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참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동생을 잘 돌보고 집안일을 잘 돌보고 이렇게 하면은 부모 마음이 기쁩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너무 기쁘죠. 뭔가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자식이 삐뚤어져 갑니다. 그때는 자식이 자랄 때보다 그때보다 더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에 대한 관심이 계속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이 돌이키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훈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있다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징계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왜 징계를 하냐면요,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참신이라고 한다면은 인생이 올바른 길을 갔을 때는 격려해주는 그러한 신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릇된 길을 걸어갔을 때에는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서 올바른 길을 향해서 가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신이 참신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이 그릇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지 않고 돌보지 않고 징계도 하지 않는 그런 신이라고 한다면 그런 신은 참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그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참신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야 되는데 미래의 일, 그리고 과거의 일, 그리고 잘했을 때는 복을 내리고 잘못했을 때는 정로의 길을 이탈하지 말고 정로의 길을 가도록 징계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을 시키고 계십니다. 자, 어제 우리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가 창조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에는 영토가 엄청나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공을 받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안타깝게도 불순종의 역사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를 들어서 훈계하고 훈육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거 인류 역사 가운데 성경에 우리의 조상 아담에 대해서 어제 잠깐 배웠습니다. 그 아담이 살았던 곳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여러분들 고향이 있을 겁니다. 성경에는 이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고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조상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살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흔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8절에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아담이 살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해 주셨는데 세상 중앙에서 봤을 때 동쪽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동산의 이름을 에덴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에덴에서 벌거벗고 살았고 노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이제 육식을 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죄가 없는 아주 깨끗한 상태였고 그리고 이 아담은 정직한 상태로 지음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은 지위가 굉장히 높았어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지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높은 지위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법을 한 가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2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어떤 법이 있을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아담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이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곳이 이 에덴 동산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참 안타까워서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자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에덴 동산의 위치를 찾아가고 있는데 중세까지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의 위치가 어디일까 궁금해서 찾아다니던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에 보게 되면은 이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는 강이 있었다. 한 근원에서 시작을 해서 네 개의 강이 흘렀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대도시가 있는 곳을 보면은 반드시 물이 있습니다. 강이 있는 곳에 대도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도 식물들이 살고 동물들이 살고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강이 반드시 필요했는데 성경에는 이 네 개의 강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라고 하는 강이었고 둘째 강의 이름이 기온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었고 현재는 티그리스 강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네 번째 강은 유브라데인데 현재는 유프라테스로 불리워지는 강이 네 개가 흘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에 대해서 익숙하게 알고 있는 분들은 세 번째 강과 네 번째 강이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자, 사우디아라비아고 이쪽이 이제 이란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페르시아만인데 놀랍게도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지금도 흐르고 있고 그리고 원래 한 근원에서 시작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두 개의 강이 페르시아만을 향해서 흘러가다가 이제 모아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에서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에덴 동산의 위치였고 거기에는 네 개의 강이 흘렀었는데 이제 세 번째 강과 네 번째 강이 우리 시대에 밝혀진 겁니다. 그리고 이 강이 지금도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니, 에덴 동산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예, 성경은 실제 있었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은 현재 중동 지역에서 흐르고 있고 더 놀라운 것은 인류 문명의 4대 발상지가 있죠. 첫 번째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이곳에 있으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곳이 에덴 동산의 옛자리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는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비손강과 기온강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손강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데 흐르지 않아요. 어디에 있느냐? 사막 아래에 있는 것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기온강도 이란 사막 아래에 흘렀던 그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개의 강이 하나의 지점으로 모아지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 시대에 한반도 땅속을 10m까지 샅샅이 찍는데 몇 시간이면 다 찍어냅니다. 그리고 고고학계의 첨단 기술이 활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은
사막 아래 숨겨져 있는 그 고대의 강들을 이렇게 찾아내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콜롬비아호가 고대강을 발견했고 사하라 사막에 덮여있는 오래된 그러한 강줄기를 찾아냈는데요. 이 에덴 동산의 비순강과 기온강을 찾아내는 데에도 이러한 기술이 활용이 됐습니다. 사막에 감춰진 고대의 강, 여기는 일찍이 식물이 무성했던 땅이었다. 이런 이런 지역이 식물과 강이 흘렀던 그런 흔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 주간에 보게 되면은 티그리스와 유퍼데스는 현재에도 실존하고 있고 사라진 강, 비송과 기원, 첨단 과학이 찾아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보자면은 자 여기 보면은 비송강이 있고요. 여기 이제 기온강이 있습니다. 현재 흐르고 있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죠. 근데 이 모든 강들이 하나의 지점으로 흘러서 모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은 고대에는 이곳이 더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려간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에덴 동산을 지하로 내려가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라왔던 언덕이 움푹 꺼지면서 이제 물이 반대로 흐르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 사막 아래, 이란 사막 아래 비송강과 기온강의 흔적을 찾아내므로 인해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실제로 살았던 지역이 바로 이라크,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성경은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강을 발견했다. 그리고 비손, 기온,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래서 이 지역을 에덴 동산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7년도 6월 20일자 경향신문에서도 미국 미시시피대 조사단이 잃어버린 강 비손도 발견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강과 92년 12월 호에는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성서 속 에덴 동산은 바로 이곳이다. 에덴 동산 바벨탑, 노아의 무대 등이 이라크 내에 있는데 그와 관련된 유적이 1만여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과 관련되어져 있는 땅이 이스라엘 땅도 되지만은 또 이라크 땅도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티그리스 강과 이 유프라테스 강 이 사이에서 시작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창세기에 이미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잠깐 보셨지만은 이곳 지중해에서 동쪽에 위치해져 있는 이 지역이 어디냐? 에덴 동산의 일자리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대로 정확하게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동쪽이죠? 네 개 강이 흘렀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개 강은 지금 흐르고 있고 두 개 강은 사막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네 개 강이 하나의 지점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문명, 최초의 인류, 자, 동일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 그러면 지금 어디로 사라졌느냐? 그 무성했던 초목은 어디 가고 사막이 대신하고 있느냐? 이게 궁금할 건데, 자,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간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에스겔 성경 31장 18절에 보게 되면요,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여기서 너는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라 할지라도 너무나 교만하고 너무나 악을 행하면은 그 나라를 다른 나라를 들어서 이렇게 낮추시는 그러한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바로 왕의 마음이
너무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 왜 지하로 내려갔는 줄 아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인해서 그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갔었는데 너도 지금 그렇게 교만하구나. 결국 너도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갔던 것처럼 지하로 내려가게 되는 일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이다.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갔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갔던 것처럼 바로 왕이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표시 아시죠? 이게 뭐냐면 석유가 나온다라고 하는 표시잖아요. 유전지대입니다. 이 페르시아만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유전지대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엄청난 석유가 나올까? 그리고 이곳에서 나오는 석유를 전 세계에 수출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이 석유 때문에 굉장히 많이 좀 시끄러웠죠. 끊임없는 갈등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세계 매장량의 66%가 이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석유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요, 한꺼번에 엄청난 이러한 생물의 사체가 땅 속에 매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땅 속에서 올라오는 엄청난 열과 위에서 누르는 프레스, 이 압력에 의해서 이게 기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동물, 식물, 미생물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에덴 동산이 한순간에 지하로 내려갔던 겁니다. 그림으로 표현해 보자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가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덮으셨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나게 많은 석유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그 위치가 정확하게 맞고 지하로 내려갔던 것이 지금은 석유가 돼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거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참깨를 볶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깨, 참기름 짜고 있는 그런 사진이에요. 마치 이렇게 기름이 나오는 것처럼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가서 이 석유가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에덴 동산이 사라지게 된 그 배경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창세기 2장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특별히 먼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단 마귀가 아담에게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여자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먹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여자는 해산하는 수고를 하게 되고 남편을 사모하게 되고 남자는 평생 땀 흘리며 수고하게 됩니다. 그 짐승들의 기질이 바뀌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식물을 얻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시고 에덴 동산은 지하로 내려가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의 조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조상 아담이 있었고 그 아담이 어디에 살았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죄를 안 짓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죄가 시작이 됐을까? 로마서에서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 이 한 사람은 인류의 대표를 말합니다. 첫 사람 아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은 누구를 닮았냐면은 아버지를 닮았죠.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닮았죠. 근데 육신의 모양만 닮은 게 아니에요. 성질도 기질도 닮은 거예요. 할아버지가 바람피는 기질이 있으면 아버지도 바람피는 기질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시기 질투하는 기질이 있으면 아버지도 그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도 동일한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안 짓고 살 수는 없을까 인간이?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한 사람으로부터 이 죄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자, 저 보셔요. 그러면 답을 찾으셨어요? 아로 시작하는데 이 한 사람이 뒤에는 담이에요. 이름이 뭘까요? 아담입니다. 아담. 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단이 뱀으로 나타나서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죽을 거야. 먹어봐. 아니, 난 안 먹을 거야. 아니야.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 그걸 먹는 순간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두려워서 못 먹게 한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 같았어도 먹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처럼 되는 일이 있다고?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에 유혹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인간을 죄를 짓도록 만들어가지고 선악과 열매를 먹게 했느냐라고 하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뭘 깨달았냐면요.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정직하게 지었다니까요. 근데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어떤 꾀입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 거예요. 그 범죄의 결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먹었으니까 죽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그 짐승의 가죽옷을, 가죽을 벗겨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만들어서 입혔어요. 그럼 그 가죽옷을 입고 다닐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너가 죽었구나. 그러면서 늘 조심조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들을 내어 보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을 지하로 내려가게 한 겁니다. 그 영화로웠던 모든 것들이 지금은 석유가 되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4절에 보면은 사람이 범죄를 하게 되면은 그 영혼이 죽는다고 돼 있어요. 어? 영혼이 죽는다고?
사람 속에는 영혼이 있잖아요. 근데 왜 영혼이 죽는다고 표현할까요? 마치 이런 겁니다. 여기 휴대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휴대폰 있죠? 자, 휴대폰 있는데 요금을 안 냈어요. 그러면 휴대폰이 살았다고 얘기합니까? 죽었다고 얘기합니까? 죽었다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그런 관계로 아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끊겨져 버린 거예요. 그거를 보고 영혼이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휴대폰 요금을 안 내니까 휴대폰 통신이 끊긴 것처럼 인간이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거를 보고 영혼이 죽은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도 영혼이 죽은 상태고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도 또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데 겉사람만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겉사람만 살아있는 거예요. 휴대폰이 있는데 개통이 안 된 전화를 받을 수도 없고 걸 수도 없는 그냥 빈 껍데기 그런 휴대폰밖에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이 기질이 욕심 때문에 이제 죄가 시작이 되는데요. 간음도 하고 탐심도 부리고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생기느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욕심 때문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 때문에 내 속에 죄의 기질이 들어온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한 얘기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좀 착한 분도 계시고 좀 덜 착한 분도 계시고 못된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콩나물 줄기가 저 보셔요? 요만합니다. 콩나물 맞습니까? 틀립니까? 콩나물 줄기가 요만합니다. 콩나물 맞습니까? 틀립니까? 콩나물 줄기가 이만합니다. 콩나물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와 동일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볼 때 조금 죄가 있고 없고라고 보는데 하나님 볼 때는 아담의 모든 자손은 다 죄인인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인생이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평생 살아오면서 지었던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 지옥에 던져지는 일이 인생 마지막 종착지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인생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내가 편지를 써야 되겠다. 어떤 편지를 썼습니까? 바이블. 성경이라고 하는 이 편지를 쓰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인생들이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알려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자, 또 이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나는 왜 죄를 지을까? 나는 왜 죄를 지을까?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
그런 것 있다 하겠나. 내 마음 깊은 곳 악한 죄뿐이네. 여러분, 시내 다니면서 무엇을 보십니까? 잘 되는 사람 봤을 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 올라오십니까? 사돈이 땅을 샀는데 왜 내 배가 아픕니까? 나보다 잘생긴 사람을 보면은 왜 싫습니까?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을 보면은 왜 싫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은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특히 혼자 있을 때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아담에게로부터 물려받은 기질 때문에 그런 겁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 도대체 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악을 행하느냐 이겁니다. 로마 7장 20절에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죄를 범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무슨 말입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기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본성이다라고 합니다. 본성. 에레미야 13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구스인이 그 피부를, 구스인은 에티오피아 사람을 말해요. 흑인이죠. 흑인이 그 피부를 하얗게 만들 수 있겠느냐? 불가하다. 표범이 그 반점을 변화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그런 것처럼 인생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손 들고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손 들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 중에도 이제 포위가 됐습니다. 그럼 상대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수하면, 손 들고 나오면 목숨은 살려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인생이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태어날 때부터, 잉태할 때부터 인생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가 합당치 못한 일을 통해서 나를 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임신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밭에다가 잡초 씨를 갖다가 제가 뿌렸다고 합시다. 여러분 밭에다가. 그 착한 일이에요? 못된 일이에요? 어휴, 감사합니다. 못된 일이죠. 못된 일이죠. 죄의 밭에 죄 씨가 뿌려져서 아이가 생겼습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더 구체적으로는 어머니가 나를 임신한 순간부터 죄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임신한 순간부터 죄가 가득 차 있었다고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뱃속에서 아이가 태동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쌍둥이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먼저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일도 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대학교 교과목 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과목 중에 욕하고 시기 질투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그러한 교과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욕심 부리는 그런 교과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시기 질투하고 욕심 부리고 하는 그런 것은 아주 그냥 본성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태어날 때부터 내가 죄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꽃게 좋아하시죠? 자, 이 꽃게가 반드시 걸어갑니까? 옆으로 걸어갑니까? 왜 옆으로 걸어갑니까? 이 본성이 그래요. 처음부터 본성 자체가 옆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인생이 그렇다 이겁니다. 그런데 인생만 그것을 모르고 살아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강태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다고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라니. 너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항아리가 있는데요. 참 깨끗해 보입니다. 아이고 목마를 때 딱 한 잔 떠서 마시고 싶습니다. 근데 웬걸 속을 봤더니 한 잔 마시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참 이 막대기를 넣어가지고 휘 저었더니 이렇게 더러운 오물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항아리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육체고 육체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오물들이 뭐냐.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이런 수없이 많은 죄들이 욕심이라고 하는 막대기가 들어가서 저어버리면요. 다 올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용수철의 성질은 튀어오르는 성질이 있죠. 봄이 되면 어김없이 단단한 땅을 뚫고 새싹이 올라옵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면은 죄를 짓는 것이 인생입니다. 자, 왜 이 사과라고 하는 열매가 맺혔을까요? 사과나무니까 사과가 열리는 겁니다. 그럼 나는 왜 죄 열매가 맺힐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은 겉사람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겉사람만 치장하는 데 바빠요. 여러분, 1년에 책 몇 권이나 읽으셔요? 속사람,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자기 영혼의 이로운 그런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성형하는 데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들여도요. 자기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일에는 시간도 물질도 투자하지 않고 살아가요. 욥기 32장에서는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다는 말은 영혼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속에는 영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생기를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인간 속에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겁니다. 자, 저 봐보세요. 이런 거죠. 그러면 생기를 하나님이 거두어 가면은 사람이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이죠. 그래서 이 생기하고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느냐? 죽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 생기가 무엇이냐? 영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 그거를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면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이냐?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는 아니에요. 그런데 육체의 깃들여서 인간의 활동을 지배하고 죽어서도 사라지지 않아요. 육체를 떠나서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정신적인 실체를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육혼을 말합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라고 전도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영혼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간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상집에 가서 뭐라고 위로해 줍니까? 아버님이 참 인자하시고 덕이 많은 분이셨지 않냐고 좋은 곳에 가셨을 거라고 천국에서 편히 쉬고 계실 거라고 너무 마음 쓰지 말라고 좋은 곳이 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갔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그분은 지금 영안실에 누워 계시잖아요. 그건 뭡니까? 그건 껍데기인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은 따로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마트에 가서 물건 거르는 것은 여러분 마음대로입니다. 그런데 가지고 나오시려면 반드시 계산을 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청년이여 내 눈이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그러나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할 줄 알라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욥기 19장 26절에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썩었다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는 거죠. 내가 죽은 거예요. 심장이 멎는 순간 영혼이 빠져나오는 순간 이제 속에 있는 모든 세포가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썩은 후에 썩어서 내가 없어졌는데 또 내가 있어요.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 밖에 있는 내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독일 의사가 보고서를 냈어요. 수년간 베스트셀러가 된 책을 출간했는데 그 책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보고서였습니다. 그 의사의 환자 중 한 사람이 분명 의학상으로 사망했었는데 얼마 후 소생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환자는 자기가 죽음 후의 세계를 갔다 왔노라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흥미가 생겨서 그 의사는 틈날 때마다 세계 각지의 병원에 수소문해 죽었다 소생했다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해서 그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실어 책을 출간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말한 내용은 다양했는데 그 내용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자는 책 끝부분에 정리해 놨습니다. 그 공통된 내용은 다음의 네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죽음을 슬퍼하는 것을 느꼈다. 의사소통은 되지 않았다. 갑자기 내 자신의 몸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을 경험했다. 강한 자석의 쇳가루가 끌려가듯이 내가 어디론가 끌려가는 경험을 했다. 저자는 이를 통해 하나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 죽음이란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이다. 영혼은 죽음 이후에도 존재한다. 에덴 동산의 사건은 죽음까지 연결되는 일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사건은 내가 죄인이 된 그 실마리를 해결해 주는 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죄가 해결되는 거에도 실마리가 그 성경 속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반드시 죽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대신 짐승이 죽음으로써 아담과 하와의 육체가 살게 됐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큰 의미가 있어요.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그림자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도 귀하게 여기지만은 훨씬 더 귀하게 여기는 게 무엇이냐? 영혼입니다, 영혼. 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닮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아들이 장가 갈 때 부모가 재력이 있으면 아파트를 사줄 겁니다. 거기에 농도 사주고 뭐도 사고 살림 다 집어넣겠죠? 자, 근데 거기에 불이 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서 가서 아이고 내 아파트야, 아이고 내 장롱이야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들을 먼저 끄집어내겠습니까? 아들을 먼저 끄집어내죠. 왜요? 집도 중요하고 모든 가구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아들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존재가 사람의 영혼인데 그거를 인생만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삶을 포기하는 그러한 생각도 합니다. 물론 얼마나 힘들면
그런 생각까지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시편 49편 20절에는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짐승이 도로가에 치여서 죽어있는 걸 보면 참 허망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짐승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리는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결국은 사망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생만 모르고 있다니까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와 해결 방법이 있는데 로마서 6장 23절에 답지가 있어요. 답. 죄의 싹은 사망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의 품삯이 뭐냐? 죽어야 죄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죽지 않고 이 죄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를 가죽옷을 입혀서 대신 짐승이 죽어줌으로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가 해결되는 일이 있게 될 거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진리를 깨닫는 거다. 그 진리를 깨닫고 나면 진정한 자유가 있게 될 거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길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두 번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은 내 육신이 어머니 뱃속에서 출생했죠. 또 한 번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용서됨으로, 죄가 해결됨으로, 죄가 사해짐으로 인해서 죽어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두 번째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두 번 태어나셔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누가 보면 1장 77절에는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구원이란 말은 구조된다는 뜻이에요. 사망에서 구조되어서 천국에 가게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와에게 찾아와가지고 선악과 열매를 먹으라고 유혹했던 존재 있잖아요. 그 존재가 누구냐? 성경에서는 사단, 마귀, 귀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단, 마귀, 귀신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이사야 14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영어 성경에는 루시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아침의 아들 루시퍼. 이 루시퍼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이 있었고 그 밑에 수없이 많은 그런 부하들이 있었는데 이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이 욕심이 생겼어요. 하나님 자리가 탐났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이 루시퍼 천사장이 진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쫓겨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하는 일에는 다 반대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가장 큰 반대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에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키인데 그것을 믿지 못하도록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사상,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혼미케 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사단 마귀가 그런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삼킬 자를 찾나니 하나님을 모르고 창조주도 모르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죽음 건너편에 어떤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의식주만 해결하는 그 일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영원한 불모 지옥에 던져지는 일이 있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은 이 사단 마귀가 가는 곳이 있어요. 영영한 불못에 던져지거든요. 근데 인생은 초이스,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사단 마귀를 좇을 것이냐, 하나님을 좇을 것이냐에 따라서 영원한 세계가 완전히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속고 사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은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데살로니가 후서의 2장에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기적을 일으켜요. 표적도 만듭니다. 능력도 행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것들을 유혹하느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죄를 용서받는 그 일을 방해하는 일이 사단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자, 에레미야 2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여러분 따라서 해봅니다.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의사가 아 선생님 암입니다.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데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일단 운동부터 하셔야 되고 식단도 조절하셔야 되고 수술도 하셔야 되고 방사선 치료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서 따라와야만이 당신은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디 가시겠어요? 예,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육신의 70, 80년 살아가는 그 삶도 사망의 길보다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데이트할 때 손수건 꺼내서 펼쳐주면서 사랑하는 사람 보고 앉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한 5분 정도 앉아있다가 가는 그 자리도 깨끗한 자리, 좋은 자리 앉도록 해주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전도하신 분들의 마음이 마치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70, 80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죽음 건너편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데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죄를 범하는 그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아담, 하와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 배웠잖아요. 그럼 이 성경을 통해서 내 죄가 해결되고 나면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면은 그 힘으로 이제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점점 사람이 사람답게 변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목적 때문에 성경 강연을 하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성경 강연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200살까지 살 사람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 죽음 건너편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일이 있다니까요. 그 일이 실제로 있다니까요. 그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런 강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5분 쉬었다가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시작해도 될까요? 네. 자,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에덴 동산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 가운데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인류 역사와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역사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 중에 노아가 살던 시대에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정말로 너무나 끔찍한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인생들이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너무나 많은 그러한 죄를 범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일들에 대해서 계획을 쭉 이렇게 알려줬어요. 계획이 뭐냐?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에 모든 사람들을 태워라.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물로써 심판하게 하는 그 일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방주를 만드는 일이 수십 년의 시간이 걸쳐서 이 방주가 제작이 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안타까운 것은 노아에게는 총 8명의 식구가 있었는데 사람은 8명 외에는 아무도 그 방주에 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또 완성이 되고 난 뒤에도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을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노아의 가족 외에는 방주에 탄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사람들이 죄악이 너무 가득 찼어요. 그리고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육축과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하나님께서 쓸어버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하나님이 지워줘서 다행히 육신은 생명을 건져서 이제 뒤를 돌아보는 이유가 뭘까요? 그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에서 나오게 되니까 너무 안타까웠던 겁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 지하로 내려갔고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살면서 자식들을 낳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 어느 정도 순종하는가 싶더니 또다시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러한 것에만 온통 관심이 있었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했고 또 한 남자가 동시에 여러 여자를 거느리고 살고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심판도 커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정도 선에서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노아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물에 잘 뜨는 부력이 좋은 잣나무를 가지고 배를 만들어라. 근데 사실은 방주를 만들라고 됐는데 동력원이 없어요. 그리고 핸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은 이 아스팔트잖아요. 이게 석유의 부산물인데 그 안팎에 이 역청을 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주의 제도를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노아와 세 아들 샘함 야벳이 이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노아는 끝까지 의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배가 이제 방주가 완성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정결한 짐승, 또 부정한 짐승, 또 이런 암수 둘씩을 노아에게 나오게 해서 방주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왜냐? 물로써 동물들이 다 죽어버리면은 이 세상이 다시금 또 하나님이 만들어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암수 둘씩을 노아에게 나오도록 했고 방주에 탔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짐승도 짐승이지만 사람들이 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근데 그들이 타질 않았어요.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40일 밤낮으로 비가 땅에 쏟아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비가 왔습니다. 물이 땅에 더욱 창일하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살았고 물이 150일을 땅에 가득 찼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가 여기 보이는 아라라산에 머물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건념하사 바람으로 땅이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튀롤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야, 이게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9장에는요, 레인보우, 무지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구 전체를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징표로 무지개를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지개 볼 때마다 노아 시대에 이 물 심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방금 읽어드렸던 창세기의 이 말씀이 사실이냐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시간이 없는 관계로 몇 가지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아라라산이 실제로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 방주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겠죠. 8장 4절에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아라라산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터키 아라라트산, 터키라고 하는 나라에 아라라산이 있는 거예요. 오? 그럼 거기에 방주가 있는가? 예, 노아의 방주가 얼음 속에 묻혀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주간조선 88년도 신문입니다. 그러면 지도상으로 봤을 때 어디 위치하고 있느냐? 이 터키 동쪽 아제르바이잔 접경 구역에 이 아라라트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의 발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성경이 사실이라는 거네? 그럼 천국과 지옥도 있다는 것이잖아. 예,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의 방주를 발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탐험을 나서기 시작합니다. 마르코 폴로, 나바라, 자발로스키, 제임스 오인 이런 사람들이 이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도 3월 4일자 신문에 보게 되면은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고 그 배의 일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페르난도 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목재 조각을 가지고 왔는데 이 나무의 색깔과 밀도를 기준으로 5000년 전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74년도 스포츠 신문에 노아의 방주는 아라라트 산정 얼음 속에 묻혀 있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리고 이 과학 잡지에서도 산 꼭대기에 큰 배의 화석이 발견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해발 4,200m의 높은 곳에 1만 5천 톤급이나 되는 큰 배가 있는 거예요. 배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강가나 바닷가에 있어야 되는데 100m, 200m도 아니고 4,200m라고 한다면은 지금 기술로도 그 높은 곳에 배를 올릴 수가 없어요.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스토리대로 봤을 때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라라산 북쪽 아우라 협곡에서 찍힌 노아의 방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우리는 셈족에 해당이 되고 이스라엘 사람도 셈족입니다.
이 세 아들로 다시 인류가 시작이 됐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전 세계의 200여 민족의 사람들 입에서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홍수가 있었다.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그랬다. 뭘로 멸망했느냐? 물로 멸망했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성경 창세기 내용과 일치하는 겁니다. 또 더 놀라운 것은 90년도 6월 학생과학 잡지에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MBC에서 이 창세기 내용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고 방영한 내용이 있는데요.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성경 속에 있다. 성경의 창세기 8장 4절에는 그리하여 일곱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 산에 있다고 그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라랏 산과 같은 지명의 산이 현재도 남아있다. 그것은 바로 터키의 아라랏 산이다. 터키의 아라랏 산은 그 지방말로 쿠이 누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노아의 산이라는 뜻이며 오랫동안 신성시 되어온 곳인데다가 현재 이곳 동네 이름들은 지난 수천 년간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아라랏 산에는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어필 위의 화석과 소금 등 대홍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1916년 여름, 러시아 제3코커서스 항공 군대인데 로스코비카 중위는 새 비행기를 시험하느라 터키의 동부 지역과 아르메니아 지역 사이에 있는 아라랏 산 근처를 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딨다? 중위는 비행구 전 산 정상에 있는 호수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배였다. 로스코비카 중위의 보고를 받은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는 탐험대를 보내 직접 확인하게 했는데, 탐험대 역시 로스코비카 중위가 배를 발견했던 장소에서 빙하 속에 묻힌 거대한 배를 발견한다. 그 배는 120m가 넘는 길이었고 배 안에는 높이 5m 정도의 칸막이가 몇백 개나 있었다. 어떤 방은 아주 크고 천장이 높았으며 어떤 방은 바구니가 겹겹이 줄지어 있기도 했다. 탐험대원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배가 바로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1955년 노아의 방주를 찾아 아라랏산을 찾아온 프랑스의 폭파 전문가인 테르낭 나바라와 그의 아들 라파엘이 산 정상의 빙하 속에서 방주의 파편으로 여겨지는 나무 조각을 발견한 것이다. 그들의 발견 과정은 고스란히 실제 영상으로 남겨져 공개됐는데, 이렇게 되자 그들이 발견한 것이 실제 노아의 방주 파편인지에 대한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리고 얼마 후 발견된 나무 조각의 생성 연대를 분석했는데, 놀랍게도 약 5천년 전의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 후 터키의 아라랏 산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다. 수많은 탐사대원들이 아라랏 산을 찾게 되었으며, 2009년 10월 홍콩에 위치한 기독교 영화 제작사인 터키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탐사대가 터키의 아라랏 산 탐사를 시작하게 된다. Guys, look over there. 그들이 아라랏 산 해발 4,000m 지점에서 발견한 것은 거대한 목재 구조물이었는데, 눈과 화산재 아래에 묻혀 있었던 이 목재 구조물을 이란에서 탄소연대 측정을 한 결과 기원전 2,800년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탐사팀은 이 측정 결과를 근거로 이 목재 구조물이 노아의 방주로 추정된다고 공식 발표하기에 이른다.
노아의 시대에 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사실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아라라산이 또 아라라산의 방주가 발견됨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온 세상이 물로 덮였다라고 하는 그런 흔적들이 있는데 세계 여러 곳에 물이 잠겼다는 나온 흔적이 있습니다. 자, 150일 동안 물이 가득 찬 상태로 가장 높은 산 봉우리를 덮었고 그 봉우리에서 약 8m 정도 높이까지 이 물이 가득 찬 상태로 약 300일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때에 모든 물이 바닷물로 뒤덮여져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제 물이 빠지기 시작하고 산맥이 생기는 융기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움푹 패인 곳에는 이 물이 남아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겠죠. 볼리비아 같은 경우는 3,400m의 높은 고온지대에 어마어마한 우유니 소금 사막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빌마라고 하는 지역에는 정말로 바다하고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금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몽골 또 여러 지역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바닷가에서 세계의 소금이 생기는 장소를 찍어놓은 것이 아니고 내륙이죠. 내륙.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내륙에 세계의 소금이 나오는 곳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려 이런 여러 곳에 62곳이나 되는 곳에 이 내륙에 세계 소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노아 시대에 홍수가 시작이 될 때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하늘에서 비만 내린 게 아닙니다.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40일 동안 내린 그 물로 인해 가지고 높은 산이 다 덮였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림으로 표현해 봤는데 깊은 곳에 샘이 터지니까 이제 단단했던 그런 흙들이 토양이 점점 흐물흐물해져 갑니다. 그리고 이 물과 이 토양이 섞이다 보니까 이게 진흙탕 물이 되겠죠. 그래서 홍수 동안에 물 위에 떠 있는 포유류와 사람들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바닥에서는 이 진흙탕 물인 저탕류가 흘러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밀물과 썰물 작용에 의해서 물이 빠져나가는 거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물이 들어올 때 보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 달과 태양의 그 인력에 의해 가지고 물 속에서는 어떤 지층이 만들어지냐면요. 퇴적 지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저탕류들로 인해 가지고 바다 밑에 이런 퇴적 지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달의 인력과 태양의 인력이 지구에 영향을 주어서 잘 봐보세요. 그림을 이렇게 이러면서 이런 퇴적 지층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놀랍게도 지각층 75%가 퇴적암이라고 되어 있어요. 75%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대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지구 표면의 퇴적층이 대홍수의 사실성을 입증한다. 현재 지구 구성 물질의 95%가 화성암이나 유독 지각 표면층은 75%가 퇴적암으로 되어 있다. 퇴적암하고 홍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있습니다. 퇴적암은 보통 강 하류나 바다와 육지의 경계 부분에서 발견된다. 결국 지각층의 75%가 퇴적암이라는 것은 세계적인 뭐죠? 홍수가 실제로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 여행을 이제 나가셔 보면요. 잘 봐보셔요. 높은 산맥들 이렇게 봐보셔요. 지층이 다 퇴적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진화론자들의 말을 빌려보면은 오랜 세월이 흘러서
이런 지층이 형성됐다고 하면요, 이렇게 불규칙한 단면이 나와야 됩니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빗물에 깎이고 바람에 쓸리고 이렇게. 그런데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지층은 태적 지층이에요. 반듯합니다. 무지개떡처럼 반듯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빠른 시간에 태적이 형성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에 의해서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8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은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이 이제 막혔습니다. 비가 안 와요. 이제 샘물도 솟아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땅에서 물러가는데 점점 물러가고 150일 후에 줄어들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태적 지층에 연약한 그 지반이 쓸려 내려가고 남아있는 태적 지층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태적 지층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도 보면은 태적층이죠. 그리고 오세아니아 대륙도 마찬가지죠. 아시아 대륙에도 이런 지층이 있습니다. 중국의 태양산 대협곡도 보면은 태적 지층이죠. 호주도 이런 태적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서부에, 이쪽 서부에 애리조나 주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대협곡이라고 하는 그러한 캐년이 있습니다. 이 여기에 콜로라도 강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 그랜드 캐년은 미국의 유타주에 있습니다. 콜로라도 강이 흐르는 미국 서부에 있는 이 태적 지층이 쌓여 있는 이 지역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그 협곡의 길이가요 445km입니다. 여기서 부산 가는 거리보다 더 멀지요. 그리고 협곡의 이 넓이가 넓은 곳은 30km, 좁은 곳은 50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협곡의 깊이가 무려 1,500m나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이냐? 태적 지층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많은 대홍수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지층의 여기가요, 바닷가하고 가까운 게 아니에요. 바다에서부터 무려 2,100m 위에 있는 고온 지대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온 지대가 수백 킬로미터가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보시면 좀 아찔하시죠? 이게 그랜드 캐년의 서쪽에 있는 스카이워크라고 하는 전망대입니다. 이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이 그랜드 캐년의 모습은요, 정말 장관이죠. 깜짝 놀라죠, 사람들. 이곳을 사람들이 다닙니다. 여기에서 보는 거예요. 보니까 다 지층이 태적층이지 않습니까? 태적층입니다. 이렇게. 큰 물에 쓸려 흘려 내려간 흔적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그림들, 사진들을 보게 되면은 태적 지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요. 그랜드 캐년의 이 지층이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됐을까? 이걸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발표를 했어요. 대홍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 대홍수 때에 쌓여있던 거대한 호수 두 개가 터지면서 현재의 콜로라도 강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끔찍한 심판을 믿고 싶진 않지만 믿어야 할 것 같다. 2000년 6월 그랜드 캐니언 형성에 대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70여 명의 지질학자가 36편의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랜드 캐니언은 오늘날 결코 일어나기 힘든 대격변, 곧 두 개의 거대한 호수가 터져 형성된 것이라고 결론 지었다. 이미 오래전 한 창조과학자가 성경을 토대로 주장한 내용이 이날 과학적 사실로 입증된 거다. 그렇다면 대홍수를 주장하는 과학적 근거는 뭘까? 홍수의 확실한 증거는 바로 이 반듯한 줄무늬, 지층이다. 무지개떡처럼 반듯하다. 오랜 세월 흙이 쌓이고 쌓여 이런 지층이 됐다고 우리는 배웠다. 그런데 이상하다. 이렇게 길고 두꺼운 지층이 생기는 장구한 세월 동안 부분적으로 퇴적됐거나 침식됐던 흔적이 없다. 긴 지층은 수백 킬로미터나 이어지는데 흐트러짐도 없이 반듯하다. 수억 년 동안 부분적인 침식이 전혀 없었다는 말인데
대기의 흐름이 전혀 없는 우주 행성에서나 가능할 법하다. 동해 과정설은 파고들수록 상식보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 같다. 이와 반대로 격변설은 빨리 쌓이는 과정에서 지층이 형성된다고 한다. 다양한 크기의 흙을 낙하하는 실험이다. 신기하게도 비슷한 흙끼리 모여 층을 이루고 있다. 크기 순으로 뿌린 것도 아닌데 구르는 패턴이 비슷한 흙끼리 쌓여 이렇게 반복된 층을 만든 거다. 또 다른 실험을 했다. 수중에서 수평으로 흙을 이동시켰을 경우에도 이런 지층이 형성된다는 것. 두 실험의 결론은 지층이 형성되려면 다양한 흙들이 다량으로 몰려와야 한다는 거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랜드 캐년을 보고 또 전 세계 여행을 다니실 때 퇴적지층을 봤을 때 지각 표면층의 75%가 퇴적층이라고 하는 것은 물로서 이 세상이 심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은 원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노아에게는 셈, 함, 야벳 세 아들이 있었고 세 며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노아의 아내까지 하면 8명이잖아요. 8명이 한 사람은 일본어 쓰고 한 사람은 중국어 쓰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원래 하나를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흩어져서 편만하게 충만하게 살라고 되어 있는데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 우리가 흩어져 살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살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라고 해서 쌓은 탑이 있는데 그 탑이 뭐냐 바벨이라고 하는 탑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나누어 버렸어요. 그리고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흩어져서 이주에 가서 지금 현재의 이런 세상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언어학자들이 연구에서 발표했는데 원래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이사야 41장을 아까 읽어드렸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반드시 참신이라고 하면은 복도 내리고 그리고 잘못했을 때 벌도 내릴 수 있는 그 신이어야 참신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해주셨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무려 43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이곳 이스라엘 땅에서 이집트로 이주해 갔다가 노예 생활을 무려 400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홍해 바다를 통과해서 이곳 이제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가 지금까지 불순종함으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다. 앞으로는 순종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신명기 28장 전반부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불순종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신명기 28장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했을 경우에는 고난의 길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이사야 41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참신은 복도 내릴 수 있어야 되고 화를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정말로 복을 받은 적이 있었고 또 화를 하나님께서 내린 적이 있었는지
그 부분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샘플입니다. 우리에게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두 가지 길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는 생명의 길, 하나는 사망의 길.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보실 때 단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로만 보지 말고 나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앞에는 이제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 이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BC 1500년경에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신명기 11장 28절에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우상 숭배하게 되면은 반드시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불순종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게 되고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 될 거다. 그리고 그 적과꿀이 흘렀던 그 땅은 몹쓸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땅에서 살지 못하고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게 무서운 내용이죠.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살 때에 평안한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다. 거기서도 힘든 일이 지속적으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과 약속했던 계명이 압축해 놓은 겁니다. 그걸 보고 열 가지 계명이라고 해서 십계명이라고 얘기하죠. 열두 가지면 십이계명이 되었겠죠. 일계명부터 사계명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켜야 될 계명, 오계명부터 십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지키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법을 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었는데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살았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그 송아지 신을 만들어가지고 숭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왕이 있지 않았습니다. 사사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사무엘 이런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기가 약 350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350년의 기간 동안에 불순종만 했어요. 순종했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정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데 사울, 다윗, 솔로몬 왕 40년씩 120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데 솔로몬 왕 말년에 또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여인과 혼인하는 일이 많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두 동강이가 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데 이게 BC 930년경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 왕 이후에 남유다 왕들에게 또 북이스라엘 왕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말대로 순종했던 왕들이 있습니다. 아사왕, 그리고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요담, 그리고 히스기야 이런 왕 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북쪽과 남쪽의 왕들은 불순종했을 때 주변 나라, 블레셋, 아랍, 에돔, 또 이집트,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징계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보냈어요. 엘리야, 미가야, 또 남유다에는 요나, 이사야 이런 사람들을 계속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순종했지만은 하나님이 훈계하니까 때로는 뉘우쳤습니다. 용서해 줬습니다. 근데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다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시간이 무려 애굽에서 출애굽 이후에 바벨론 제국 때까지 900년이었습니다. 이걸 보고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징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59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오직 너희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가 갈라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자녀를 몰렉이라고 하는 그 신에게 바쳤어요. 불에 태워서 죽이는 그러한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러한 큰 죄를 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시는 데 한계에 도달하신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데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경비하고 섬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남편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아내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너무 착해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게 호세아와 고멜의 그러한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호세아 성경이거든요.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이 하나님은 남편의 위치에 있고 이스라엘은 아내의 위치에 있는데 이 아내가 계속해서 바람을 피우는 겁니다. 배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정녕이 나를 버리고 떠났느니라.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듣지 않은 거예요. 선지자들 보내고 또 보냈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의 계약서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것을 에레미야가 직접 봤어요. 에레미야가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이 모든 재앙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셨다. 불순종한 결과로.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에스겔, 오바댜,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70년이 마치고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도 하나님은 또 올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요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 선지자들을 또 보내서 하나님께서 훈계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 생활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힘드냐? 우리가 율법을 범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다. 라고 다니엘은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때까지 다른 나라의 지배를 이스라엘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들을 마음을 돌이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을 삼아서 로마 제국이 당시에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을 박살내고 다윗 왕 때에 부강한 이스라엘을 꿈꿨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강한 나라로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들은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어요. 현실적인 거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이사야 44장 18절에 예언된 말씀대로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고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자기들의 믿음을 훼손했다는 그 이유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선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조사해 봤는데 죄가 없는 거예요. 빌라도가 말하기를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죄가 없다. 그럼 누가 당할 거냐? 너희가 당하라. 백성들이 말하기를 좋습니다. 그 피값 우리가 받고 우리 자식이 손자의 손자의 손자들이 받을 테니 당신은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을 죽이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무서운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그 피값을 자기들이 받고 또 자기 자손들이 받도록 하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 말한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당시 사람들이죠. 근데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투스 황제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때 110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 자손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2000년 동안 다른 나라 100여 개 이상의 나라에 흩어지면서 거기에서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예루살렘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110만 명이 죽임을 당했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구체적인 벌들이 복 대신 칼이 따라다니고 이스라엘 민족은 흩어지고 이 이스라엘 땅은 황무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그 피값이 자손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가장 큰 것 하나의 특징만 여러분이 기억하면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온 세상에 흩어질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열방 중에 흩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칼이 따르고 땅은 황무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레위기 26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3500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AD 135년에 하드리아누스 황제가요.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은 한 명도 살지 못하도록 다 쫓아내버렸어요. 35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지금부터 1900년 전에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자료해 보니까 134개국에 지금 흩어져서 살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불순종한 결과로 열방에 흩어진다고 돼 있는데 지금 열방에 흩어져 있는 민족이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 예언된 대로 정확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점점점 그 지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었잖아요. 그 예루살렘은 짓밟히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기를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이방에 짓밟히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 시대에 로마 제국에 흩어져 살다가 그리고 이제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제 이 지역으로 또 흩어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까지 흩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고 그 아시아까지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불순종한 결과로 온 세상이 흩어질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예언된 대로 된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확하게 성취가 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134개국의 나라에 지금 흩어져 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무려 134개국에 거주하고 있는 전 세계 유대인 분포 현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순탄하지 않았어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58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이스라엘 땅에서 살지 못하도록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가장 극심했던 때가 언제냐면은 2차 세계대전 중에 600만 명이 대량 학살을 당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환란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알게 됩니까? 성경에 예언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한 목적이 있죠? 하나님의 증인으로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을 봐라. 이스라엘을 보면은 나 여호와가 어떻게 세상을 만들었고 역사를 주관해 왔는지 알게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인 이스라엘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명기 28장에서는 이 모든 저주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열방에 흩어지고 환란을 당하는 그 모든 것이 표적과 감개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개입과 심판을 증거하는 표시가 된다는 것이고 감개는 지난 잘못을 거울 삼아 다시는 그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아하 나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런 일이 되겠구나. 저렇게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54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온 세상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햇빛을 내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햇빛과 공기를 비를 내려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되어 있는 여호와가 아닙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이런 모든 내용들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근데 뭐도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는 평강이 있었잖아요. 노아 시대 때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물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는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그 축복의 시대에도 축복의 그 시대에도 불순종하는 각 개인은 축복받지 못했어요. 또 불순종하는 그 시대에 모든 국가적인 재난이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은 그 가운데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장으로 이동하실 때 슬퍼하는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너희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화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텐데 아 안타깝다. 이스라엘 민족도 이렇게 형벌을 받을 거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이방 민족들은 얼마나 더 큰 심판이 있을고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푸른 나무가 아궁이에 던졌는데 잘 탄다면 마른 나무는 얼마나 더 잘 타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축복과 멸망의 예언이 이루어졌고 이스라엘의 역사의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의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 죽음 건너편에 내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되는데 그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의 일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미래의 일에 대한 기록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내일은 이 미래의 일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방금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한번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동그란 게 이게 뭐죠? 예, 디얼스 지구입니다. 어제 배우셨죠? 지구가 네모나타고. 오, 그렇죠. 지구가 둥글다고 배우셨죠. 근데 우리 시대에 이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것을 유리 가가린이 지구 밖을 나가서 최초로 확인했는데 한 6, 7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성경은 2700년 전에 지구가 둥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빛과 어둠으로 경계를 그어놓으셨다고 말씀하셔요. 이 지구에, 물 위에.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빛과 어둠으로 경계를 그어놓으셨잖아요. 지구 안에 있는 사람은 도저히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구 밖에 계신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천 계양교회에 앉아 계십니다. 자, 인천 계양교회. 자, 여기 맞지요? 예, 여기 운동장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쭉 가서 보니까 한 3, 40분 걸리는데 3초 만에 왔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로 가보죠. 자, 이스라엘로 가는데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자, 서쪽으로 쭉 갑니다. 자, 세상 중앙이라고 일컬어지는 지중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 옆에 길쭉하게 생긴 요 경상도 땅만한 요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에덴 동산의 옛자리로 가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의 옛자리. 에덴 동산의 옛자리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흘렀다고 되어 있는데 여 위에 있는 강이 티그리스, 밑에 있는 강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만으로 흘러 들어가죠. 그리고 아까 배웠죠? 이 비손강이 사우디아라비아 사막 아래. 기온강은 이란 사막 아래 과거에 흘렀던 흔적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탔던 그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되어 있는데 그 아라랏산이 높이가 5,165m예요. 만년설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 방주의 흔적을 찾아냈느냐? 12달 가운데 살짝 여름에만 눈이 녹아요. 북쪽 아우라 협곡에서 발견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랜드 캐년은 제가 또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 그랜드 캐년은요. 미국에 있죠. 가보신 분들은 있을 거예요. 다시 돌아오네요. 다시 그랜드 캐년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랜드 캐년이 콜로라도 강이 이렇게 있는데요. 어마어마하죠. 이 길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콜로라도 강이 이렇게 쭉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흘러서 이제 바다까지 흘러 내려오는데 자, 여기 보면은 그랜드 캐년 스카이워크가 있는데 그곳을 한번 가보시죠. 여기 보면요. 자, 좀 어지러워요, 안 어지러워요? 어이구, 어이구, 조금 더 가볼까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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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깊이가 1200m, 1500m 정도 된대요. 아찔하죠? 근데 이 높이에 있는 지층이 다 무슨 층이에요? 퇴적 지층이에요. 무엇을 설명한다고요? 전 지구에 물로 뒤덮인 흔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산에도 보면은 이런 퇴적 지층이 있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산맥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거기에요. 하나님께서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가게 하셨다고 돼 있어요. 이 지각판을 하나님이 흔드셔가지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땅이 솟아오르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그 물은 북극과 남극의 얼음으로 시편에 보면은 얼려놓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어디냐면은 볼리비아 우유니 사막인데요. 해발 3,400m 그 높은 곳에 쭉 보면 하얀 거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다 소금이에요, 소금. 자동차로요. 여기에서부터 이 끝까지 가는데 5시간을 달려야 도착해요. 3,400m 이 높은 곳에 어떻게 소금이 있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AD 70년에 타이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을 하고 이 성이 얼마나 거대해 있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서쪽 통곡의 벽을 남겨놨어요. 여기에 와서 유대인들이 많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핍박과 환란을 당했는데 정말 너무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거기를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역사 박물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도 제가 가봤어요. 그곳이 통곡의 벽에서 서쪽으로 보면은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때 당시 희생된 사람들의 사진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져 있어요. 이게 이제 출입구입니다. 근데 여기 벽면을 보면요. 에스겔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37장의 내용.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은 회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시는 목적은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말씀대로 된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왔음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이제 내일은 미래에 있게 될 일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끝까지 말씀을 잘 듣는 가운데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나라인 파라다이스 천국에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 들으시느라 수고하셨고요.